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와 함께하는 라이네인저스! 네, 슈퍼레너드 울트라레너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닫고요. 신규 장비. 네, 장비 안 나와요. 자, 장비는 안 나옵니다. 자, 일요일날 함께하는 라이너의 라이네인저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3주년 기념이고요. 우리의 강력한 축하 케이크 브라운. 네, 우리 브라운 축하 케이크 브라운. 네, 케이크 정말 맛있게 생겼네요. 네, 케이크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축하 케이크 브라운입니다. 자, 요번 오늘도 신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VP로 가서 PVP로 가서 보면 골드로 끝냈고요. 여기서 리워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석 루비가 또 60개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 싸움을 좀 해야 돼요. 네, PVP를 좀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가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 장비거든요. 가챠 장비인데 우리 친구분들 중에도 장비가 있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몇 볼까요? 라이너 프린세스님. 네, 프린세스 공주란 뜻인데요. 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나님. 자, 이 장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유력한 분들 위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올님. 없어요, 없어요. 자,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 아래에 있는 장비들 보이시죠? 저 레인저 아래 장비들이 보이는데 안 보여요. 자, 우리 웨이스님 볼까요? 없어요, 없어. 장비 없어. 없어, 없어. 신규 장비 없어. 신규 장비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신규 장비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님. 아, 강아지가 너무 귀엽습니다. 있는 것 같다. 아닌가? 아, 아니네. 코난이네. 자, 없죠, 없죠. 없죠. 네, 셀리 장비를 가진 사람은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한 명도 못 봤어요. 자, 우리 보리님, 우리들의 보리님. 야, 이거 보리님까지 없나요? 보리님도 안 갖고 있는데요? 자, 신규 장비는 이제 아무도 없는 걸로. 네, 아무도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신규 장비는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겁니다. 자, 우리만 안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없어요. 우리만 없는 게 아니고 다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크릿 랩인데 얘는 그냥 안 먹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넘기면은 또 요건데. 아하, 아사신이네요. 한 번만 굴려볼게요. 65. 한 번 더 굴려도 되겠네요. 300. 자, 하급 크리스탈 이득 봤으니까 요쯤에서 빠져줘야겠죠. 자, 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일은요, 일단 길드부터 봐야 되겠는데요. 네, 길드에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많다. 아이고, 아이구야. 김소영님, 코브님, 버니님, 정소호님, 라이너 꿀잼. 아이고. 네, 아우 많다. 아이고, 많아. 아이고, 세상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오시려고 하시는데 이것도 다 내보내야 돼요. 네, 게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게임 안 하시는 분들, 와. 야, 그래도 세상에. 그래도 60일 동안 게임 안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요분들 제가 방송하면서 하긴 좀 너무 많고요. 네, 방송 끝나고 제가 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길드레이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부활 중. 아이고, 부활 중. 아이고, 부활 중. 여기 남았다. 자, HB 제가 보여줄게요. 축하 케이크 브라운과 탱커들 내보내주고. 끝났어, 끝났어. 게임 끝났어. 얘들 아무도 버티지 못해. 우리의 위력을 당해내지 못해요.
모르고 있죠? 어어? 어어? 많이 버티네? 웬일이야? 하지만 끝났죠. 그렇습니다. 우리 레인저들은 귀엽기만 한 게 아닙니다. 아 근데 상대가 너무 약했어요. 아 상대가 약하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공격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때려야 됩니다. 어 여기 아 둘 다 내가 잡아버리면 좀 그런데. 아 둘 다 잡을게요. 네 사이좋게 제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투탄키 좋습니다. 우리 스킬이 어 끝났어. 지금 제가 볼 때 엘릭이 들어간 것 같아요. 에드워드 엘릭이 한 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투탄키 혼자서 잘 잡았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포핀스 오랜만이다. 옛날엔 얘도 어려웠는데 그죠? 옛날에는 저 친구도 어려워가지고 쩔쩔매던 게 생각이 나는데 이제 뭐 다 한 방이죠. 이런 애들 뭐 어지간하면 다 한방입니다. 지금 한방 안 맞아서 그래요. 맞아보면 느끼게 될걸요? 많이 아프다는 것을? 네 그렇습니다. 맞으면 느낍니다. 아프다는 걸 느껴요. 오 좋아요. 400만 정도 때렸고요. 오늘은 약한 애들 위주로 때렸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오늘은 PVP도 해야되는 날이에요. 자 이번에 골드 유지해보도록 할까요? 자 상대방이 아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이런 상대를 이기긴 좀 어려워요. 하지만 그래도 싸웁니다. 혼자 싸우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포세이라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세. 안 돼. 안 돼, 안 돼. 못 이겨, 못 이겨. 아, 한 마리 끝났어. 아, 못 이겨, 못 이겨.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대가 너무 셌어요. 자, 이 상대는 해볼만 할 것 같군요. 네, 너무 강했어요. 너무 강했어요. 방금 건. 좀 말도 안 됐어요. 자, 다이버 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초반에 우리 몸을 내보내고요. 저 몽이 얼마나 버티냐가 되게 큰 관건이거든요. 잘 버티면은 이건 이겼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잘 버티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오토를 돌릴 수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또 가볍게 이겼고요. 자 마지막 판 승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블루벨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레인저들이 만만치 않죠. 스킬도 뿅뿅 잘 들어오고. 썬더에는 썬더로.
서로 간에 마법 다 썼고 이건 제가 이겼어요. 왜냐면 우리 레인저들이 더 세기 때문이죠. 그냥 레인저 대 레인저로 붙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겼어요. 해냈습니다. 자, 골드 3 리그로 왔고요. 네, 골드 3에서 이제 골드 2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페셜 스테이지, 오늘 레너드 행성에서 레너드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친구는 누구랑 가볼까요? 오랜만에 에스님이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멈췄어요. 자, 에스님과 함께하는 라이네이저스. 오, 컴퓨터가 오늘 좀 많이 힘들까요? 버벅버벅 버벅버벅. 어, 됐다 됐다. 자, 여기서 오토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친구를 부르고요. 오, 샴페인. 오, 오, 레몬카트 데니스 귀여워. 레몬카트 제가 제일 갖고 싶은 친구 중에 하나죠. 무적이 4초. 사실 지금 미라니 대신에 몽을 쓰고 있긴 하지만 또 미라니가 또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면 미라니가 조금 더 앞이에요. 제가 보니까 몽도 좋은데 또 미라니는 미라니대로 좋네요.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유미란도 쓸 일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미라니들을 키워서 이 세 명의 미라니를 키워서 이쪽 미라니한테 밀어주면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라니가 아무래도 범위 아군 마법 방어, 물리 방어, 그리고 돌려차기 이런 게 좀 있어서 미라니도 쓸만합니다. 지금 누굴 써야 될지 지금 좀 고민인데, 자, 지금 몽도 괜찮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몽으로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세요. 미라니가 더 좋다든지 몽이 더 좋다. 네,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구랑 가볼까요? 누구 네, 김준선님하고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토를 돌리고 여기에서 친구를 부르고 잡으시나요? 잡으셨죠? 자, 또 이겼어요. 자, 과연 이번엔 나올 것인지. 안 나왔습니다. 자, 아, 요거 할 때 이렇게 팀 2로 바꾸면요, 오랜만에 미란이도 볼 수 있고요, 보리님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을 이렇게 바꾸면, 오, 신기하죠? 네, 여기 기존 팀이죠. 기존 팀, 미라니가 있는 기존 팀. 여기에서 친구 소환. 오, 미쿠 나왔다. 미쿠가 이동 속도가 느리구나. 네, 이러면 애들 레벨업이 가능해서요. 네. 와우! 와우! 팔성 슈퍼레드! 오! 오! 방금 보셨습니까, 여러분? 팔성 슈레가! 말도 안 돼! 와, 깜짝 놀라서 소름 끼쳤어요.
야, 팔성 출해. 오늘 대박 났습니다. 팔성 슈퍼 레너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와, 대단합니다. 자, 그 멋진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코니도 업그레이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와, 팔성 슈레가 벌써 3기. 와, 자, 이렇게 되면은 코니도 가능할 수 있어요. 네, 바로 이쪽 코니 루카도 가능한데, 이 로제 샴페인 코니를, 네, 이 코니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정말 기대되는데요. 루카도 좋은데, 네, 루카보다 로제 샴페인 코니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 친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네, 너무 좋은 애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일단 요거 하나만 더 있으면 돼. 요거 슈퍼 레너드 하나만 더 있으면 로제 샴페인 코니 갈 수 있습니다. 초코는 그렇다 치고, 네, 슈퍼 레너드 하나만 더 있으면 갈 수 있다는 사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일단 PVP 샵 한번 가볼게요. 아, 칠성 슈레는 무조건 삽니다. PVP로는 칠성을 살게요. 그 다음에 길드잼으로는 8성을 살게요. 그리고 아레나잼은 버릴게요. 아레나는 제가 안하니까요, 그죠? 아레나는 요즘 안하고 있으니까. 네, 요정도로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길드샵도 한번 들려봐야 되나? 길드샵 한번 가볼까요? 아예 없네요. 자, 길드잼 또 금방금방 모으니까 빨리빨리 모아서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정도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캔디팝에서, 네, 이 리본 초코 많이 나오는데, 초코가 제가 있거든요. 초코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초코가 좋을 줄 몰라서 제가 안 쓰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초코가 보고 싶으세요? 이번에 새로 나온 초코인데, 얘가 울트라 업그레이드 하면, 네, 좀 멋진 초코가 되긴 하거든요. 패셔니스타 초코가 되는 것 같은데, 얘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공격 1000% 모델 포즈. 자, 이 친구를 한번, 지능캔데 괜찮을까? 초코가 괜찮을까요? 자, 지금 왜냐면 칠성 슈레가 꽤 있을 겁니다. 아, 없어 없어. 칠성 슈레가 없어. 자, 그러면 일단 초코 레벨업만 시켜볼게요. 제가 초코를 레벨업을 시켜줄게요. 레벨업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저 친구가 쓸만한 친구인지,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는 친구인지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코를 잠깐 여기 놓을게요. 여기 놓고 레벨업을 시켜보고, 일단은, 네, 여기에 놓고, 일단은 얘한테, 생긴 건 되게 귀엽다. 되게 조그맣다. 일단 얘한테 장비도 일단 챙겨주고, 장비 일단 챙겨줘 보고, 네, 그래서 그레이드로 해서, 네, 그냥 아무거나 챙겨주면 되죠. 네, 너무 아무거나 주면 안 되니까, 보다가 좀 괜찮은 걸로. 연관 요술봉 괜찮습니다. 네, 요거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체력 붙은 것도 좋고 마법 공룡을 붙은 것도 좋고요. 다 좋은데요. 어둠의 신 코트. 네, 요거죠. 요거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샤오메이. 네, 어차피 샤오메이도 괜찮고. 운명의 시계, 검은 진주. 제 뭐 줄만한 게 별로 없네. 네, 뭐 요거는 일단 공속. 네, 어차피 바꿔줄 건데 어차피 천사날개 줘야 돼요. 이 천사날개가 좋은 거라서 천사날개 뽑아서 줄 겁니다. 린이 갖고 있는 거 뺏어 주자. 요것도 빼죠.
린은 갖고 있어봤자 어차피 린 안 쓰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키어로 가서 요거를 리무브로 해놓고 영광의 요술봉 넣어주고 여기서 천사날개 넣어주고 어둠의 신코트는 업그레이드 해야지. 하트왕관은 저 안써요. 피스풀 회필 안써. 신성업 48% 47 57. 47은 안쓰겠죠. 구름날개 57 60. 와, 52 58. 와, 다 좋다. 신발 이동속도 10. 구름날개 안경 방어력 공격속도. 사령관 코트 안쓰죠? 네, 요정도로 해서 짜잔! 자, 요렇게 만들어서 템은 다 입혔어요. 아이템은 다 입혔고 요 친구 한번 레벨업 한번 시켜볼까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달콤한 캔디팝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하게 초코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웨이스님하고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잠깐만요, 우리 초코 싸우는 거 좀 보자. 사정거리 뭐지? 쭈렛쭈렛 뛰어가는데 생각보다 가깝다. 아, 저게 모델 포즈구나. 아, 방어력 좀 올려야 되겠어요. 네, 옷은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 레벨업을 하는데 이 친구가 약간 앞에 있네, 초코가. 그죠? 그죠? 자, 히든 스트라이크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이게 보면 약간 가까워. 거리가 생각보다 멀지 않아요. 네, 쭐레쭐레 가는 건 되게 귀엽네요. 초코가 리본 달고 쭐레쭐레 가고 있어. 이동속도 완전 느려요. 아, 공격 범위가 좀 짧은 게 좀 아쉽습니다. 자, 핑크 포션 한 번만 더 돌아볼게요. 이번에 어린이님하고 같이 하도록 할게요. 네, 귀여운 강아지 되게 제가 되게 오랫동안 보는 것 같아요. 초코 탐구 생활. 뒤에는 포니. 아, 딱 범위가 축포코니 정도네. 그죠? 거의 동일성상에 써있죠. 뭘 던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뭘 던지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초코 열정. 네, 요렇게 해서 우리가, 네, 초코, 제가 전에 얻어놨던 초코를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키우고 있는데요, 얼마나 클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대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체력을 조금 더 올려주든지 해서, 네, 리본 초코 좋으면은 쓰도록 할게요. 모델 포즈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에 패션 어택, 네, 공격 1000%에다가 범위 스킬 회피율 뭐 이런 게 붙어있어서 나쁘지 않은 친구일 수도 있거든요. 리본 초코, 네,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샴페인 코니, 로제 샴페인 코니가 올라갈 수 있다. 코니, 네, 코니도 올릴 수 있다. 요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라인 레인저스는 여기까지. 네, 다음주에 더 재밌는, 더 즐거운, 더 행복한 라인 레인저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매주 봐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